자, 오늘 야영장에서 원타이그리스 제품 텐트 하나랑 그 다음 우드스토브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제가 이 제품을 제가 수령을 했는데 좀 큰 텐트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여러분한테 리뷰해드렸던 테스트했던 원타이그리스의 1인용 또는 1, 2인용 텐트들과 좀 예, 무게 부분이나 부피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해요. 아마 이건 뭐 4인 가족 정도 느낌 그런 텐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생긴 텐트입니다. 저도 사실 기본 정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텐트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 군용 텐트 느낌이네요. 군용 텐트, 군용 텐트를 이제 현대화시킨 느낌입니다. 원타이그리스가 그런 걸 잘한 것 같습니다.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의 감성을 살리는 그런 어떤 그 제품들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좋고요, 가격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원타이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쉘터 형태의 판초도 그렇고요. 그건 쉘트판 스타일이죠. 그다음 이전에 그 방갈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우리가 많이 흔히 부시크래프트 감성을 살린 옛날 천막을 이제 현대화시킨 아마도 이 제품도 그런 것 같아요. 군용 텐트의 어떤 스타일을 현대화 재료를 이용해서 감성과 기능을 동시에 챙긴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펼쳐보니까 네, 가이드라인이 꽤 많이 들어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가이드라인 여덟 개, 팩, 팩 14개. 요번에는 뭐 부족하지 않게 잘 이렇게 세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조금 부족하다 그랬죠? 물론 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팩을 만들었으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전 기능을 그대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부자재들은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이드라인 8개, 그 다음 팩이 14개가 들어있습니다. 14개. 이걸로 이 제품을 사용한 데 있어서 기능을 최대한 다 살릴 수 있는지는 한번 제가 설치해보면 알겠죠. 오, 콜대가 굵은 굵네.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텐트 콜대가 아니고요. 아, 느낌상은 뭐냐면 네, 이거는 타프, 우리가 큰 타프, 오토캠핑용 타프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그 정도 굵기, 꽤 굵어요. 지름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직경 18mm. 직경이 18mm 정도 되네요. 2cm가 좀 안 됩니다. 2cm가 안 되는 굵기가 됐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텐트, 뭐 팩으로 사용되는 9mm나 8mm 되면 상당히 두꺼운 폴대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 같아요. 연결하는 방식. 네, 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폴대를 결합하는 이게 결합해보니까 그 사용한 순서 아니면 사용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바닥 부분이 동그랗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흙이나 먼지가 안 들어가 있고 구멍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에는 이렇게 아일렛 같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적으로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부분과 윗부분이 결합하다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폴대, 연결한 폴대가 4개 있네요. 4개. 어우, 4m 60? 넓게 치면 바닥이 4m 60까지 나오고요. 넓게. 높게 하게 되면 높이는 160까지 나오고 바닥은 좀 더 줄어들어서 420cm가 나오네요.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그 운용자의 어떤 그 융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행착오를 조금 처음 치시는 분은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코너 6개 팩을 받고 그 다음 안쪽에다가 폴대를 집어 넣으라는 게 기본적인 이 제품의 설치법입니다. 그래서 총 6군데 팩을 설명서대로 박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감이 좀 잘 안 잡힙니다. 안에다가 이제 씹어 보겠습니다. 야, 힘이 많이 드네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일단 한쪽은 아일렛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각각의 끝에 아일렛을 밀어 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친 거다 보니까 제가 높이를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상당히 짱짱해진 상태입니다만. 아일렛을 넣었는데 완전히 다 수직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아마 텐트를 다 치고 난 후에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직으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수직으로는 아직 제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죠? 팩다운을 총 6개를 하고 난 후에 아일렛에다가 안에서 폴더만 집에 삽입해서 딱 고정시켜주면 보다시피 기본적인 텐트 형태가 나옵니다. 그라운드 시트가 없어서 그냥 제가 가져온 사용하는 그라운드 시트를 지금 깔아놓은 상태인데 제품 자체에는 그라운드 시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설명서상에 나온 그라운드 시트는 별도 구매 같습니다. 그죠? 요 그라운드 시트는 별도 구매가 아닌가? 아니면 애초 이 제품은 그라운드 시트가 없이 사용되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지금 이 제품상에 그라운드 시트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완전 군용 텐트 있죠? 군용 텐트를 네, 현대화 시켰다는 느낌입니다. 사용자와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텐트 팩이 만약에 아주 깊게 막혀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뽑힌다 그러면 여분의 텐트 팩을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딱 물어줍니다. 물어주고 이렇게 밑으로 따라 옮기면 쉽게 빠져요. 조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번만 쳐보면 아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빨리 칠 수 있겠다 충분히 감 잡을 수 있습니다. 감 잡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조종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치를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텐트팩의 내구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헤드 부분을 때리니까
좀 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휜 건 따로 보여드릴게요. 헤드 부분에 홈이 있는데 그 홈이 좀 약합니다. 내구성이 약해서 휘어져요 지금. 자, 기본 자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핵단을 해서 이렇게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바람에 강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지퍼만 이렇게 닫게 되면 지퍼가 이중 지퍼입니다. 짱짱하게 봐.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몇 번째 조정을 하는데, 아마 두 번째 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쉽게 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랩이 있고요. 벨크로로 딱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설치하면 이런 모양을 가지네요. 불러봅시다. 자, 기본 설치된 모양은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시트가 없이 바닥이 오픈된 상태죠. 이런 부분은 부시크래프트 스타일의 뭐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 혼자보다는 최소한 한 두 명 정도가 쓰기엔 좋을 것 같고, 세 명은 조금 공간이 여유롭진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좌우로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는 또 확장이 됩니다. 공간도 옆으로 확장할 수 있고, 아마 전실을 만들 때 저 폴대를 이용해서 앞쪽을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 어느 방향이든 모양이 대칭이라서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전실을 만들고 싶으면 이쪽 부분에, 반대편에 만들고 싶으면 반대편에도 되게끔 딱 대칭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쪽으로 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이 갑니다. 손이 가는 스타일이네. 애초 어떤 식으로 칠지 먼저 생각을 해놓고 내가 전시를 만들겠다, 전시를 만들겠다 하면 애초 지금같이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이라인을 연결해서 팩다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네요.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 제품은 처음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꽤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의 텐트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구조가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쳐보면 간단한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쳐놓고 나게 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에 깔려있는 제가 있는 그라운드 시트죠. 제 개인적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2m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도 좌우에 꽤 넓은 공간들이 1m 정도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상으로는 거의 3m 정도의 기본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안에 비치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친구라든가 기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캠핑용 도구들을 제 안에다가 세팅하더라도
네, 굉장히 여유가 있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피칭하기 전에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오픈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형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손이 두번 갑니다. 공간은 꽤 넓어서 와, 집어넣고도 뭐 널널합니다. 진짜 여기에 난로 홀짝만 있으면 여기 난로를 딱 갖다 놓고 겨울 캠핑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그 밀리터리, 오래 고전 밀리터리의 어떤 그런 향수, 또는 부시크래프트 스타일의 자연과 최대한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스타일의 그런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무게감이 꽤 돼요. 3.2kg면 휴대하기 쉽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휴대할 때도 배낭에 가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70리터가 넘는 배낭에도 가로로 세팅이 안 돼서 새 옷을 했어요. 이거 공간 활용법에서 이 폴대가 차지하는 그런 어떤 부피적 요소와 이 구조적 요소 때문에 가로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 추천드린다 그러면 이 본체만 따로 싸서 배낭에 넣고요. 그다음 이 폴대는 빼서 옆에다가 사이드 포켓, 배낭의 사이드 포켓에다가 꽂아서 별도로 보관해야지 이 텐트 보관 색에다가 동시에 넣어서 했을 때는 예. 이, 정말 딱 제대로 각이 잡힌 패킹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운영의 미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아늑하네요. 아늑해요. 난로를 설치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홀잭을 옵션으로 설치하게끔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장착해 준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제품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안 사요. 자, 이 제품 자체를 혹평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사용하는 목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바다 그라운드 시트 없이 군용 텐트 같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향수를 자극하고 고전적 캠핑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나 부피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 없고요. 오히려 공간이 크면 보온에 그렇게 좋은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온을 고려한다 그러면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를 사용하는 이 공간 자체에 홀잭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굳이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번거롭게 또 홀잭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또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저한테는 이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홀잭을 장착해 주는 것 또는 옵션에 포함시켜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제가 좀더 고려해 볼수 있겠고 이 정도 스타일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 타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느낌의 부시크래프트 또는 뭐 미니멀 캠핑의 느낌 또이 정도의 어떤 개방성을 가진 쉘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사서 이렇게 무게감과 또 어떤 부피에서 패킹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이 제품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챙겨 다니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표현드리면 원타이 그리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보고 그다음 남들이 여기에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스타일 제품이 만약에 구매해야 될 리스트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걸 추천하거나 하면 제가 이 제품을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 부분에 홀잭을 달아준다 그러면 겨울용 난로를 설치할 때 굴뚝을 빼낼 수 있는 홀잭을 설치하거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퍼를 이용해서 이 전실 부분을 크게 만들진 않고요. 이렇게 바람을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해봤는데 됩니다. 안쪽에서 보시면 바람을 좀 막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난로를 놔서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데 전 부분에 홀잭을 기본 옵션 또는 아니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좌우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겨울에도 정말 이 텐트 자체를 난방을 운영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부분에다가 홀잭을 기본 옵션으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소비자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겨울에도 앞쪽은 입구를 최소화하고요. 좌우에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는 어떤 전실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공간이 커집니다. 커져요. 지금 몇 가지 모양 변경? 19도 어떤 이 텐트 스타일 때문에 변형을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기능의 모양들이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에 제가 했던 모양이 가장 바람도 잘 막아주고 개방성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진 스타일을 하게 되면 이게 펄럭펄럭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물론 가이드라인 이용해서 팩다운 시키면 되지만 여기 또 빈 공간이 생겨요. 이 그림 3번 모양을 보게 되면 빈 공간들이 이제 앞쪽에 막 생깁니다. 몇 가지 변형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했던 그 전실 개방 스타일은 그 방법이 가장 이 텐트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고 구조상으로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방식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전실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퍼만 딱 풀어서 폴트만 꽂으면 바로 모양이 잡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수 방풍류에 가지 않을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개인적으로는 이 텐트는 이 방법으로 변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연생 풀이죠. 망초 대가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정도 굵기만 돼도 아주 중요한 불필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오랜만에 부시크래프트 텐트도 쳤으니까 감성 불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부시키스로 사용될 것들이요. 망초대 여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두 개 좋고요. 망초들은 좀 부시키시 되죠. 자, 이제 베이스보드가 될 불판이 될 소나무를 한번 찾아봅시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골랐으면 되겠네요. 자, 불필 준비 끝났습니다. 밑판에 될 소나무, 부시킬 때 쓸 수 있는 건초, 그 다음 축이 되는 망초, 마른 대, 죽은 대죠. 이것만 있으면 불 피워낼 수 있습니다만,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있죠. 불 피우는 기술은 단순히 저걸로 불을 피울 수 있느냐 없냐, 그 문제를 떠나서 저런 자연 재료들을 구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맨손으로 불을 피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파이스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런 재료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불 피울 수 있는 확률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도를 높여가는 차원에서 이런 재료를 조합하고 응용하는 것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처음에 한 명 정도만 이렇게 불 피우는 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억새풀의 꽃 부분이죠. 아주 이런 것들은 불씨에 민감해서 부서시게 쓰기 아주 좋죠. 제가 많이 강조하고 많이 보여줬던 그런 재료입니다. 자, 이 제품은 원타이그레이스에서 한번 업그레이드 한 것 같습니다. 개선해서 다시 재판매하고 있는 우드스토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우치, 보관 파우치가 있고요. 두 개 결합 받침대, 하단 받침대, 아마 여기 재받침대 같아요. 그 다음 전면부, 좀 재밌네요. 그죠? 예, 할 때 표정이 있습니다. 좀, bad guy, 또는, 좀 나쁜 남자 느낌? 뒷변에도 약간 표정 같은 느낌이에요. 좀 뚱하면서 좀 착한 느낌의 불판, 측면 불판, 뒷 불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합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하지만 장갑을 꼭 끼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커팅하면서 마감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셨다가는 좀 다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여기 보면 측면에는 눈구멍 같이 생긴 표정을 가진 눈구멍이 두 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그냥 꽂아줍니다. 그래서 방향이 엇갈리게 돼 있어요. 그 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결합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럼 합판 대줄, 그리고 불판 공기 구멍을 만들어줄. 이것도 세 군데는 홈이 있고요, 한 군데는 보시다시피 밑은 예, 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쪽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뒷면과 측면에 다 홈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이 어렵지 않아요. 조립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됩니다. 그다음 이것은 알코올 스토브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불판으로 쓰면 됩니다. 알코올 스토브를 들어서면 이렇게 해서 예, 이 부분에다가 알코올 스토브를 놓게 되면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리도구를 넣어서 가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돼요. 지금은 우드 스토브 쓸 거기 때문에 빼놓고요. 이렇게. 그다음 앞부분 이 배드가의 표정을 가진 이 제품을 위에서 밑으로 결합해주면 끝입니다. 결합이 심플해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초등학생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립상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모양이 갖춰주고요. 여기 위에다가 교차할 수 있게끔 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차를 시키고 여기다가 서로 딱딱 아구가 맞게끔 홈이 딱 파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받침대 위가 좀 높아요. 그죠? 좀 높다고요. 높아서 이 틈 사이로 나무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디자인을 다시 보완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전에 스토브보다 좀 더 굵은 가지를 넣을 수 있게끔 입구가 많이 크게 확보되어 있고요. 예, 공기 구멍들이 많고 이런 구멍들도 얼마든지 장가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는 예, 이전 제품보다는 활용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굵은 가지를 넣는 것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가지를 넣어서 불 유지하는 저 같은 스타일의 우드 스토브를 쓰는 분들은 예, 이전 제품보다 이 제품이 더 장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불을 피워볼까요? 좀 긴 걸 사용하겠습니다. 나이프를 이용해서 이 표면을 깎아내줘야 돼요. 지금 금방석으로 보이는 표면이 매끄럽게 마찰을 최소화 시킬 경우에 손바닥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이게 매끄러울수록 손바닥에 물집이 안 잡히고 안정적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얗게 될 때까지 벗겨줘야 돼. 다음 부직기들 민감한 순으로 해서 불씨를 받아서 지울 수 있도록 준비를 세 집을 만들어주고요. 자, 준비는 다 됐고요. 손에 가시가 막히지 않고 굴곡을 최소해서 마찰 최소해서 물집이 잡히지 않게끔 좀 다듬었습니다.
텐트 자체가 좀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다른 방법을 볼 수 있지만 뭐 부시크래프트의 느낌의 그런 방법으로 불을 한번 피워봤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하면서 빗방울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죠. 역시 넓은 공간을 제공한 거는 확실합니다.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높이도 마찬가지. 지금 빗방울이 많이 굵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텐트는 다행인 것은 기본 심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설치가 조금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익숙할 때까지는 몇 번 정도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두 명 넉넉하게 세 명도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는 방수능력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빗물이 이렇게 고인 것은 제가 전실 부분 좀 아짝 피지 못했어요. 상당히 압도적으로 잘 끌어줍니다. 빗방울이 다 훌륭하고요. 일단 안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만 폴대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폴대 부분 그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서 폴대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 지나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대가 세워진 부분 가운데 쪽이 자연스럽게 처지면서 물이 이렇게 여기 알레 쪽으로 쫙 내려와서 지금 상태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는다면 텐트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늑하네요. 진짜 비가 오는데도 상당히 아늑합니다. 바람도 지금 불고 있는데 상당히 아늑한 건 거죠. 나빼야지. 지금 비가 꽤 오고 있고요. 바람도 솔솔찬이 이제 불고 있습니다. 텐트는 크게 팩다운을 뭐 강화하지 않은 상태고 지지대 4개에 세워지고 기본적인 팩다운만 한 상태인데 뭐 이 정도 비를 버틴다거나 약간의 바람정도 버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아늑합니다. 한 가족이 한 3인 가족, 4인 가족은 조금 물론 엄마, 아빠,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면 충분히 4인 가족도 아늑하게 오토 캠핑장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러네, 오토 캠핑 기준 한다면 텐트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제공하는 것은 또 장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오손도손 가족끼리 여기서 요리도 해먹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침낭과 매트를 이용해서 한번 따뜻하게 뭐
자는 어떤 노력, 물론 춥게 잘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텐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쳤을 때는 큰 호감이 안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좀 안 좋게 바뀌니까 아, 이 공간이 상당히 아늑하게 사용자한테 제공되는구나,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텐트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다양한 환경에 써봐야지 그 매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텐트는 바람 한 점 없고 따뜻하고 맑은 날보다는 눈이 내리거나 지금처럼 비가 내리는 날 진가가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감성적으로 충분히, 그다음 기능적으로 충분히 사용자에게 뭐라 해야 되나,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